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초이 버추는 120만 위엔이나 되는 큰 건을 하려고 했었지. 이 마윈과 진이후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권총들이 문제였었다고 합니다. 하여 머리가 비상한 리란이 자학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, 네, 그것은 바로 두 놈한테 이 술을 얼큰히 먹이고 둘 다 쿨쿨대면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요 리란은 살며시 일어났다고 하는데, 그리고는 마윈이 침대에서 내려서 그 진이후의 침대 위로 살며시 기어 올라갔다고 하는데, 이어 그 잠자고 있는 진이후한테 덮쳐서 이 강제로 한바탕 철썩철썩이 오갔다고 하는데, 하지마 이때 뭐야 이것들이 감히? 그 철썩이는 소리에 마윈이 깼다고 하는데, 이 강호에는 朋友妻不可欺라는 룰이 있는데요. 하이 빡쳐난 마윈은 이 발따닥 일어나서는 자신이 권총을 빼드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. 한참 리란을 안고 땀 빼고 있던 진이후도 이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권총을 빼들었으며, 그렇게 그 둘을 서로를 조준을 하였다고 하는데요. 에이, 이 분위기는 싸늘하였었고, 이 마윈과 진이후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권총을 꽉 잡고 있는데, 그러자 이때 가운데 리란이 척 나서는 거였답니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뭐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이 두 분이 총까지 겨루는 겁니까? 네, 저는 그냥 이 창녀밖에 더 되겠습니까? 자, 두 분 조심해서 권총을 내리시죠. 리란이 감히 그들 두 명 앞에서 이 총을 내리라고 조용조용히 손짓을 하는데, 그러자 이 두 명은 이 서로를 집어먹을 듯이 째려보고는 있지만, 그 리란이 말에 따라서 이 천천히 권총을 내려놓는 거였었는데, 자 이럽시다. 저는 돈을 받으면 이 서비스를 해주는 창녀입니다. 그러니 이 여러분 모두의 여자인 거죠. 마윈 어르신이 여자인 것도 아니고 진이후 어르신이 여자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. 이제 광저우시에 남아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, 이러면 어떻겠습니까? 저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두 분을 다 모신 겁니다. 하지만 오늘 같은 긴장한 순간이 또 닥치게 되면 저 못 해먹겠어요. 다음에 두 분이 또 총을 빼들게 되면 그때에는 정말로 그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겠죠. 그러니 이럽시다.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이 두 분 권총을 저한테 맡겨주는 겁니다. 물론 저는 항상 두 분 곁에 있을 거니까 언제라도 필요하면 돌려주고요. 뭐? 권총을 너한테 맡기라고? 이건 말도 안 되는데? 이 두 놈은 서로를 희끔희끔 쳐다보면서 둘 다 선뜻 못 내놓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리란은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 그냥 갈게요. 두 분 부디 서로 죽이지 말고 좋게 좋게 잘 지내요. 리란은 그제야 벌거벗은 몸뚱아리에 이 옷을 끼얹어 입으면서 떠나려고 했다는데, 잠깐만 기다려봐라 릴라나. 더 급해난 건 바로 진이후였다는데, 마윈아, 일이 이렇게 됐던 바에 너도 나도 이미 글렀다. 우리 몸에 권총이 계속해서 있게 되면은 언제 서로를 향해 쏘아대겠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. 그러니 우리 릴란한테 권총을 맡기자. 대신 릴란도 우리 곁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고 말이다. 어떠야? 그러자 마윈도 답답해 나는데, 필경 자기네 두 명은 이제 총살 맞을 낮자만 기다리고 있는 망명자들인데 누가 누굴 믿겠습니까? 이미 사이가 다 틀어진 상태에서 언제든지 다시 총을 겨눌 수 있겠는데, 만약 요 고비만 넘기고 이 거액의 현금을 이 조직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서로 얼굴 보는 일도 없겠는데, 오케이 그러자. 그럼 대신 리란은 항상 우리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. 그렇게 리란이 이 두 놈이 오사시 권총 두 자루를 자신이 가방에 챙기고 다녔고, 네, 이제 초이 버춘이 제일 큰 위협이 사라진 거였겠는데, 그러면 이제 대놓고 쳐들어와서 놈들을 찔러 죽이면 될까요? 네, 아직은 아닌데, 박차고 들어와서 이 쿡쿡쿡 찔러 죽인 뒤 돈을 챙겨가면 아주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, 하지만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? 리란이 이 두 명과 함께 있었다는 걸 수많은 아가씨들도 다 봤었고 호텔 직원들도 다 알고 있겠는데 말입니다. 만약에 이 두 명이 다 죽고 리란만 살아남게 되면은 제일 처음 리란을 용의자 선상에 올릴 테고 수사에 들어가겠죠. 초이 버추는 항상 이렇게 이 마무리까지 신경을 쓰면서 깔끔하게 진행했다는데,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돈도 순리롭게 빼앗고 리란을 아무런 의심도 안 받게 할까요? 네,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어 이튿날 오전 10시 리란은 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다 마치고 가운만 걸치고는 나오는데,
그러자 마윈과 징이후는 둘 다 귀가 새빨개 났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달려드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릴라는 이 드라이기로 긴 머리채를 말리면서 묻는데, 저 오늘은 도무지 이 호텔 안에서 못 썼겠습니다. 그러니 우리 점심에는 외식하죠? 가서 낮술을 진하게 한잔하고 이 오후에는 야외 떡이나 한치죠? 뭐? 그러자 마윈과 징이후는 둘 다 훅 했지만 그 누구 하나 선뜻 못 나섰다고 합니다. 그래, 요즘 맨날 호텔에 짱 박혀 있었으니 힘들었지. 너 마윈과 함께 다녀와라. 이 호텔에는 그래도 무조건 사람이 지켜야 하니까 내가 남으마. 징이후가 마윈한테 기회를 넘기자 마윈 이놈은 싱글벙글 했다는데 당장에서 화장실로 달려들어가서 머리도 감고 이 샤워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릴라는 갑자기 눈앞이 이 징이후가 불쌍해졌다고 하는데요. 오늘이 이놈이 제사날이겠구나. 불쌍도 하다야 이놈. 그래, 이 죽기 전에 어디 한 마음껏 실컷 함 해봐라. 릴라는 그 징이후한테 달려들었었고 또 한바탕 뜨거운 철썩철썩이 오갔다고 하는데,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종일이가 또 재밌게 하려고 지어냈네 지어냈어 하실 텐데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닌데요. 이는 나중에 릴라니 진술한 생생한 증언이라고 합니다. 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던 마윈은 그 철썩철썩이는 소리를 들었었고 잠깐 안에서 더 기다려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 릴라는 이 마윈을 데리고 호텔 룸 밖으로 나가는데 네, 이 한 쌍이 싸늘한 눈길이 그들을 째려보고 있는 거였었는데 그것은 이미 그 주위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후첸이었다고 합니다. 이제야 나왔군. 야들아, 연장 챙겨라. 가서 담궈버리자. 왕후첸과 다른 세 명의 부하놈들은 이 시퍼런 비수들을 꽉 거머쥐고는 그 호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이 릴란이 마윈 뒤에서 나가면서 호텔 문 사이에다 슬레바를 끼워놓은 거였었는데 이 호텔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데 어라? 삐걱 하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니들 뭐야? 왕후첸 일당을 발견한 징이후는 허리 뒤춤으로 손이 확 갔지만 네, 이 권총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? 이미 그 릴란이 가방 안에 들어간 지 오래됐으니 말입니다. 이 왕후첸과 그의 부하들은 이 호텔 문을 철컹 하고 잠그고는 와 하고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이 한참 동안 쿵쾅쿵쾅 거리더니 호텔 문이 다시 열리는데 이 그 호텔 안에서는 왕후첸과 다른 세 명의 부하놈들이 이 다들 현금으로 꽉 찬 현금 가방들을 줄줄 끌면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호텔 안에 징이후는 이미 수십 차례나 칼질을 당하고는 숨을 거둔 채로 너부러져 있고요. 이렇게 호텔 쪽은 깔끔하게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릴란 쪽은 어떠했을까요? 릴란은 마윈과 함께 밖에 나와서 이 식사를 했었으며 또 진하게 낮술을 들이켰다고 하는데요. 이 마윈이 호텔로 돌아가자고 하니 또 이 릴란이 치근덕거리는데 우리 밤마다 침대 위에서 볼일을 볼 때 그 징이후의 눈길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지 않았냐고요. 다 한 번만이라도 좀 다른 사람들 눈길이 없는 데서 확실하게 해보고 싶다고요. 어 그래? 그러자 마윈 는 또 피가 콸콸 올리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, 아까 이 징이후와 철썩철썩이었던 게 부족했나 보구나. 그렇지, 역시 이 철썩철썩은 어르신과 해야 제맛이지. 자, 지금 가자. 마윈은 릴라는 끌고 곧바로 그 부근이 호텔로 달려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릴라는 지금 뭐 하는 거였을까요? 사실은 말입니다. 릴라는 초이보 준이 지시대로 지금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그 둘은 다른 호텔에서 이 오후부터 용을 쓰기 시작했는데 또 한밤중까지 철썩였다고 하는데 이 릴라는 이 시간도 비슷하게 되었고 그 마윈이 팔짱을 끼고는 그들이 원래 호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근데 그 호텔 침대 위에는 징이후의 싸늘한 시체가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릴라는 지금 무슨 일인지 분명 알고 있었지만 깍 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마윈은 어떠했을까요? 사실 마윈은 마약 사범이잖아. 이놈은 징이후를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어도 이 잡히기만 하게 되면 무조건 총살이겠죠. 마윈은 먼저 가방들을 찾아봤지만 네, 역시 이 네 개의 현금 가방은 다 없어진 거였다는데 그러자 마윈은 대뜸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이어 경찰서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신고를 한 거는 다름 아닌 릴란이었다고 하는데 릴란은 자신은 몸을 판 아가씨라고 딱 잡아대면서 이 살인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마윈
다른 호텔에 들어간 알리바이도 있잖아요. 하여 리라는 그냥 창렬을 했다는 죄로 10일 동안 경찰서에서 구류를 하다가 곧바로 풀려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마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네, 이 불쌍한 마위는 결국 경찰들이 소나기를 못 벗어나고 잡히게 되었으며 총살을 집행받았다고 합니다. 저희 채널에 나왔던 흑사회 건달들은 다들 한참 동안 잘 나가다가 이 여자 때문에 망하는 놈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요. 하지만 어떡합니까? 이 사나이들한테 여자들은 독인 줄 뻔히 알면서도 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사나이니까 말입니다. 초이버, 저는 이번에 이 큰 건을 통해서 120만 위엔이 거금을 단번에 손에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기쁨은 그냥 잠시인데요. 또 더 큰 건이 그한테 한꺼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더 큰 건은 또 골동품을 사재기 하는 놈들이었는데요. 여러분, 진짜 이 큰 돈을 만지는 놈들은 다들 골동품이나 미술품들을 하는 걸 다 아시죠? 한국의 여러 대기업 회장님들도 다들 이쪽에 손을 대잖아요. 왜냐면 이 골동품이라는 게 그 자그마한 물건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말입니다. 최보춘이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쉬가오룽과 쉬진룽이란 두 형제가 있는데 이 값어치가 30만 부르크, 즉 150만 위엔이나 되는 골동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두 놈은 다른 놈들과는 다르게 이 비장기 카드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이 비장기 카드란 게 과연 뭐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현직 경찰이 이 놈을 호위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. 에?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의심이 갈 텐데요. 인민경찰들이 왜 인민들이 공공질서를 안 지키고 이 사유재산을 지키는데 투입되냐고요. 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요. 은행에서 큰 금액의 현금을 찾아서 이 이동할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 경찰들이 호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는 지금도 똑같은데요. 이 중국에서 큰 돈을 움직일 필요가 있는 분들은 위험하게 보디가드를 돈 내고 쓰지 말고 아예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 경찰들이 호위를 받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. 80년대 150만 위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움직이는 일이니 이 경찰서에서도 사람을 파견한 거였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요번 건은 또 다른 큰 난관이 그 최보춘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였었는데 권총으로 무장한 현직 경찰이 호위를 하고 있다? 그러면 최보춘은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감히 작업을 진행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